궁금한 건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마샬 기타앰프 DSL5CR 5와트 네. 진공관 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인치 셀레스천 1030 스피커를 사용하여 낮은 레벨에서도 마샬 특유의 질감을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5와트 앰프는 블루스록에서 헤비메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력을 0.5W까지 줄일 수 있어 큰 소리로 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낮은 볼륨으로 힘있고 강력한 사운드를 연출합니다. 더불어 스튜디오 품질의 리버브, 톤 시프트, 딥 및 FX 루프 기능을 통해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실제로 이 감쇄 기능이 달려있는 앰프들 같은 경우에 이 많은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여요. 감쇠해도 집에서 못 쓴다. 아. 이 친구는 0.5W까지 감쇠를 할 수가 있는데 뒤에 달려 있어요. 네네. 로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. 네네네. 지금 0.5W로. 일단은 먼저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 일단 한번 해보세요. 요 정도. 이걸 끄면은 자.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낮에는 감쇠 기능을 끄고 네. 밤에는 감쇠 기능을 켜고. 근데 그거보다 그 저는 소리가 참 좋네요. 아, 참 이게 저희가 그 시작 전에 바로 치면서 네. 오 소리가 되게 좋다라는 말을 먼저 했었거든요. 오 되게 소리가 괜찮네요. 네. 일단은 앰프를 좀 탐구를 해볼게요. 일단 네. 리버브도 멋지게 따라옵니다. 네. 리버브 조금 올려줄 수 있나요? 올려볼까요? 오 훌륭합니다. 좋습니다. 다시 좀 네. 줄이고요. 그러면은 요 이게 지금 클린 채널이잖아요. 네. 클린 채널에서 게인을 한번 네. 다 올려볼게요.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. 클린 채널에서 감쇠 기능을 써서 풀 볼륨의 풀 게인 사운드 한 번만 들어볼게요. 그럴까요? 네, 0.5W로 감쇠를 시켰습니다. 충분하네요. 제가 참 좋아하는 소리예요. 그 진공관 특유의 뉘앙스는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작은 볼륨으로 소음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감쇠 기능을 끄고요. 자, 다음 채널을 변경해서 그렇죠. 이건 뭐 이미 그렇죠? 충분히 적당한 레벨인데요. 네. 그 뭐야 볼륨을 좀 더 올려볼까?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네? 좀 더 볼륨을 올려보고요. 감색을 썼을 때 얼만큼 떨어지는지 한번 보죠. 자.
이 최근에 이 멋진 모델링 앰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TR 앰프도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. 맞습니다. 이 진공관 특유의 사운드는 진공관 앰프에서만 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낮은 볼륨이지만 느껴지는 이 댐핑감은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라고 네. 생각이 드네요. 아 이게 참 소리가 되게 좋은데요. 그러면은 여기서 게인을 네. 더 주면은 네. 충분한 게인이 나오고요. 네. 반대로 9시라면 요 소리 정말 매력적이네요. 네. 저는 그냥 일단은 12시로 해보고 한번 MR 한번 묻혀볼게요. 네. 리버브도 좀 줘보겠습니다. 여러분 그냥 얘랑 세트로 사세요. 오 이게 그 있잖아요 그 마샬 앰프 여러분들 이제 뭐 좀 고가 헤드랑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리즈들을 말고 좀 이제 요 뭐라 해야 될까요? 이 모던 새로운 클래식? 모던 클래식을 다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그 유산 같은 우리 리슈 모델 같은 경우는 어쩌면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하셨을 때 좋아하실 수는 있으나 연주하기 쉬운 앰프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게인도 별로 안 먹고요. 실질적으로 그리고 소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? 뭐 쉽게 설명드리면 서스텐이 짧고 단단해서 되게 나의 실력이 그냥 벌거벗은 채로 좀 드러나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 앰프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떤 개인의 영역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감아줘요. 맞아요. 감아주니까 뭔가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번 풀가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602 페이디드랑 글로스랑 비교했을 때 돌 위에 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다. 근데 얘는 그냥 돌이다 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기름을 발라줍니다. 지금 돌 같은 애가 기름이 발렸어요. 앰프를 통해서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이 지금 감쇄 능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마샬 팬으로서 좋아할 만한 구성 요소가 되게 많이 담겨 있다고 보여져요. 얼마 전에 까람형님이 자기 채널에다가 마샬 앰프 그냥 사라고 막 올리셨는데 그 거기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마샬이라는 이 로고 자체가 일반인들도 다 아는 맞아요. 그런 감성적인 로고가 됐어요. 이게 까라명님이 제가 생각했던 딱 그대로 했더라고요. 집안의 어떤 코너에다가 마샬 두고 기타 세워두면 그거 자체가 인테리어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크기도 괜찮고요. 감쇄 능력 좋죠. 그리고 소리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굉장히 예쁘고 이거는 지금 와트스도 와트스지만 적당한 크기의 디자인 물론 이외에 뭔가 어떤 거를 좀 장식해놓으면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전자에는 뭐 그렇죠. 사진 같은 거 올려놔도 네. 좋고 이거랑
깁슨 레스폴 하나 딱 세워둔다? 그냥 그림이죠. 집에 친구들 초대해서 와서 야, 너 이거 뭐냐? 여러분 지금 저희가 최근에 리뷰를 했을 때 이제 어쨌든 그 좀 좋다 아니면 혹은 좀 고출력이다 하면은 이게 사실 좀 100만 원 가까이로 갔던 램프들이 많았죠. 물론 언더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너무 작거나 아니면 어쩌면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예 체급에 비하면 조금 보급형처럼 느껴지는 그런 앰프들이 있었는데 얘가 가격이랑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알맞은 맞아요.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약간 이런 거죠. 그 페이디드랑 글로스랑 40만 원 차이였나요? 네. 50만 원 차이. 40만 원 정도. 그 정도 차이 나잖아요. 그거 살짝 아껴서 같이 가져간다. 오 이거는 오 탁월한 네.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. 네, 뭐 아니면은 뭐 꼭 페이디드 아니어도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레스폴이 됐든 335가 됐든 SG가 됐든 간에 같이 껴서 한 방에 결제하기에 좀 되게 효율적인 앰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저도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진공관 앰프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. 많이 오는데 집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? 물어보면은 제 대답은 좀 부정적입니다. 특히나 이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쉽지 않습니다.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고 감쇄 기능을 썼을 때는 심지어 풀볼륨, 풀게인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멋진 외관과 멋진 사운드를 갖춘 정말로 좋은 컴팩트한 앰프였다라는 평가를 내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작과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모두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